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레몰로 주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트레몰로란 떨림, 떨린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하모니카에만 있는 용어가 아니고요. 바이올린, 기타, 현악기 등에도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참고로 기타 연주 중에서요. 타레가의 작품, 알함브라의 궁전의 추억을 한번 들어보시면 트레몰로의 주법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할 하모니카는요, 트레몰로 하모니카 C키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의 경우는 트레몰로 주법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트레몰로 1번, 트레몰로 2번, 그리고 트레몰로 3번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먼저 트레몰로 1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21홀 하모니카는 도가 8번째고, 24홀 하모니카 경우에는 도가 9번째입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입 모양은 우 상태입니다. 입 모양은 우. 그리고 중음 도에서 시작할 경우 아래 입술은 아래 홀을 막아주고 위에만 붑니다. 즉 단음으로 붑니다. 단음으로 부실 때 트레몰로 1번과 2번의 공통점은요. 입 모양을 우. 잘 보세요. 윗니 뒤편의 천장에 혀가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을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입 모양 우 상태에서요. 자, 훌룰룰루 자막을 한번 보세요. 천천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바람은, 자, 호흡은 항상 제가 호흡은 굉장히 중요하다 했죠. 호흡이 나간 상태에서 호흡이 나가면서 훌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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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천장에서 혀가 계속 떨어져 줍니다. 자, 입 모양은 우 상태죠. 우, 이 상태에서 훌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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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오세요. 이렇게 돌겠죠. 이게 돌아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호흡이 리드를 통과할 때, 자, 우리가 훌루루루루 이 소리 때문에 돌아가는 이 파장이 하모니카 리드를 통과할 때 이런 곡선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트레몰 1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입술을 막고, 자, 하모니카 표현하면, 자, 여기 입술이라고 봅시다. 입술, 자, 아래 입술을 막고 위에. 자, 이 표현한다면 이런 이 표현이 되겠죠. 자, 아래 입술은 막고 한 호를 막는 거예요. 자, 도를 기준 중음도를 지금 불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열고, 자, 즉 단음으로 부른다. 연습을 많이 해주시라는 거죠. 연결, 자, 호흡의 실타래는 놓치면 안 된다. 자, 연결하면서 제가 도레미파솔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하모니카 시키는 하모니카를 펼쳐놨을 때 조금 높은 음역에 속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A키를 다시 한번 잡고, 자, A키가 하모니카를 펼쳐놨을 때한 중간 정도의 음역이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리드가 조금 더 길겠죠? 자, 리드가 조금 더 길수록 트레몰로 하기는 조금 편합니다. 제 A키로 한번 다시 해볼게요. 트레몰 1번. 하는 행위는 똑같습니다. 트레몰로 몇 번요? 1번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트레몰 1번은 아래 입술을 아래 홀에 맞고, 우리 하모니카가 보금 하모니카인지 아시죠? 겹복을 쓴 데에서 아래 위가 하나하나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보금 하모니카였습니다. 겹복을 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입술로 아래 홀을 맞고 위에 홀만 부른다. 이게 자. 트레몰로 2번도 똑같습니다. 트레몰로 2번은 하는 행위는 똑같고요. 아래 홀과 위에 홀을 동시에 부르는 겁니다. 즉, 보금으로 부른다. 불러보겠습니다. 자, 트레몰로 주법 이세 가지만 잘 불러둬요. 어떤 곡의 퀄리티가 확 살아납니다. 트레몰로 1번, 2번 했습니다. 2번은 제가 A키를 한번더 불러드리겠습니다. 계속 입모양은 이게 처음에 시도해 보시면요 잘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입술이 풀립니다. 이 풀려버리면 옆에 소리하고 겹쳐 나거든요. 그럼 지저분한 소리가 난다는 거죠.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아닌 소리 얘기해 드릴게요. 아닌 소리. 자, 아니죠. 자, 훌루루루 하면서 그 호흡은 그대로 호흡의 끈이 쭉 나가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파장, 돌면서 리드를 통과하면서 간다는 거죠. 자, 이게 트레몰로 주법의 핵심입니다. 드럼하실 경우에는 자 홀로로로라는 느낌으로 자 홀로로로로로로로로로 자 홀로로로입니다. 자 홀로로로라는 느낌. 자 홀로로로로로로 홀로로로. 질문. 그러면 총 홀로로로를 몇 번을 해야 됩니까? 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자몇 번이라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호흡이 끝까지 도달할 때까지 한번 불러보는 거 이렇게.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게 호흡의 끝이라고 봅시다. 요 정도. 알겠죠? 트레몰로 주법이라는 게몇 번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자,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많이 훌루루 할수록 좋다는 거죠. 다시 보세요. 자, 소리를 빼겠습니다. 우리가 연주를 할때이 소리를 내는 건 아니겠죠? 훌루루 이 소리를 훌루루 이렇게 내지는 않잖아요. 자, 빼고. 호흡만 이 바람 자 하늘만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들어 마시는 것.
아시겠죠? 아시겠죠? 이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트레몰로 3번. 제일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될 주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입모양이 1번하고 2번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입모양은 보세요. 호 느낌으로. 자, 입모양 보세요. 호. 호 느낌. 자, 호. 이 느낌입니다. 일단 입모양을 먼저 만듭시다. 호 만드시고요. 자, 그리고 혀는요, 자, 좌우로 비벼줍니다. 자, 좌우로. 자, 어느 편이냐면요. 우리 입꼬리 있죠? 요 입꼬리 안쪽에서, 자, 혀끝이, 우리 혀끝이 계속 비벼주는 거.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요제 혀가, 혀끝이 이렇게 부딪히는 진동이 보이는지 한번 보세요. 보이세요? 자, 이걸 바람을 넣는 거죠. 자, 혀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이 연습 많이 해주셔야 돼요. 자, 손을 왼쪽으로 잡든 오른쪽으로 잡든 먼저 하시기 전에 양쪽 입술 끝에 손을 이렇게 살짝 갖다 대시고 혀가 반동에 의해서 떨린다는 이 느낌을 계속 가지고 연습하세요. 자, 자, 이 연습. 자, 들어마시고 바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호에 가깝게. 자, 호면 우리가 3도 화음, 자, 3 화음 정도의 입의 넓이가 됩니다. 자, 도를 불 경우에는 오른쪽 입꼬리는 도, 왼쪽 입꼬리는 저음 솔. 알겠죠? 자, 이 정도의 길이. 외국 서적에 보시면 트레몰로 3번을 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만돌린처럼 난다 해서 만돌린 주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트레몰 몇 번이요? 트레몰로 3번 또는 만돌린 주법이다. M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트레몰로 1번은 어떻게 한다? 아래 입술을 막고 위를 불러준다. 즉, 단음으로 부른다. 입 모양은 우, 입 모양은 우. 트레몰로 2번은 어떻게 하죠? 1번하고 똑같지만 아래와 위, 즉, 복음으로 아모니카를 불면서 계속 간다는 거죠. 트레몰로 3번 또는 만돌린 혀가 영적으로 자,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혀는 하모니카에 붙을까요? 붙지 않을까요? 혀는 붙지 않습니다. 자, 혀는 정말 데일 듯말 듯인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혀끝이 하모니카에 데이지 않습니다. 자, 혀가 이런 식으로 바람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호흡이 나가면서 자, 호흡이 이렇게 나가면서 하모니카 리드를 통과하게 되면 자,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죠. 하모니카 C키로 해볼게요. 방금 분 거는 제가 A마이너로 불렀습니다.
3도의 넓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해서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 게 뭐냐면, 3도 화음, 즉 하모니카의 3화음은요, C가 나오죠. 도레미파 솔라 C. 우리가 하모니카 조성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도레미파 솔라 도시 미레로 가죠. 자, C는 트레몰로 3번이라든지 3화음을 부시면 안 됩니다. 어떤 이유에 있었냐면 C와 라와 C 관계는 2도입니다. 2도. 2도라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화음이 맞지 않습니다. 불협 화음입니다. 불협. 잘 들어보세요. 3도로 쭉 가보겠습니다. 이 소리는 정말 예민한 분들은요, 탁 표가 나요. 야, 이거 좀 이상하다는 느낌. 네, 소리가 아니다는 느낌. 자, 아니 불자를 쓴댔죠. 그래서 신은 반드시 피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트레몰로를 할 때, 자, 트레몰로를 솔라시도로 가볼게요. 어떻게 피해 가느냐? 이거에 관련된 세부 사항은요, 다음에 3도와 5도와 옥타브에 관련된 화음을 조만간 유튜브로 올릴 겁니다.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C는 3도 화음을 하지 않는다. 왜? 트레몰로 3번으로 해도 마찬가지고, 화음적인 면에서 마찬가지고. 트레몰로를 잘 활용한 곡이 몇곡 있는데요. 그 중에 저의 중급자 하모니카 교본에 있는 언덕 위의 집, 그리고 기초 교본에 있는 가을밤 등등이 트레몰을 간단히 이용한 곡들입니다. 한번 유튜브 채널에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